오늘은 가덕도 연대봉에 왔습니다. 여기 언니야 이제 등산 짝지 강원도 가기 전에 마지막 등산 이제 등산 같이 하려면 강원도까지 가서 해야 돼요. 다음에 성인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지금 이후로는 뭐 못 갈 것 같아서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는 지양국 주차장입니다. 산충일이라서 그런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없어요. 위에도 있거든요. 평일날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아무래도 등산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 자리 잘 찾아보시고 주차 잘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재향군이네. 재향군이네. 이렇게 한중일이라서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고 가야겠어. 초반에는 데크길로 올라갑니다. 벌써 바다 보여. 등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갈매길 코스도 있고, 이거는 갈매길 코스라고 하네요. 난 등산 코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많이 덥지도 않고 좋아요. 여기 경사가 커브 꺾자마자 경사 있는 데가 나와서 깜놀. 연대봉 쉽다고 들었는데 이거 이 카메라로 보는 건 안 심해 보이는 거지? 이게 실제로 봐야 된다니까. 맞아. 은근히 경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멋진 풍경이 있는 갈매길 여기 가덕도 해버렸어. 갈매길 안에 있습니다. 와, 길 너무 이뻐요. 여기는 신항만이 보여요. 저기는 신항만이 보인대요. 이쁘다. 오늘도 내내 이쁘다만 하겠네. 이렇게 숲길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위험하지가 않고 그래서 힘드네요. 여기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요. 아, 죄송. 쉬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내가 거짓 기억이었나봐. 내 기억에선 이게 삭제됐나봐, 이 구간이. 좋았던 기억만 남았나봐. 아, 여기 경사 대박이에요, 여기. 보라산인 줄 알았어요. 우와, 그래도 이것만 올라가면은. 정상이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등산 오랜만에 하셔서 너무너무 힘드신 분. 아, 힘들어. 이제 가덕도는 거의 마지막이네, 그럼. 연두봉. 연두봉 마지막이네. 맞지. 명절에 오면 탈 일이 있을까? 명절에 붓기 빼러 와야지. 응. 힐링 영상. 이쁘다, 흰 색깔. 안 올라오고 있니, 어떡해? 그건가? 약간, 둘이 사랑하나? 맞지? 맞지? 정상 가서 오션뷰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연대봉.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만. 너무 이뻐요. 대박. 역시 선행산이 짱이다. 아, 여기네. 우와, 딱 한 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블랙야크 선행산 인증하시면 되고요. 땀 좀 식히고 인증 사진 찍어야겠어요. 김밥을 싸서 왔어요. 네, 어머니가 김밥 싸주셨어요. 이거 한번 먹겠습니다. 구름 지나간다. 짠, 연대봉
정상입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놀아온 것 같아요. 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 정상 조망. 가방향으로 한번 찍어줄까? 응. 지금 저희 구름 지나가고 있어요. 이쁘다. 간혹 보러 오세요. 시원할 만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하산할 때는 대사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정상 부근에 흙이 많아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대봉에도 이렇게 세발나무 같이 생긴 풀이 있어요. 이거 전에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그늘사초래요. 그늘사초 세발나무. 하고 왔고요. 시간은 1시간 50분 걸렸고 거리는 3.58km 나왔어요. 이제 또 내려와 보니까 다녀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상 조망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덕도 근처에 관광명소로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많거든요. 여행 오시면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본 데가 별로 없네요. 다음에 가덕도 여행하러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호떡도 팔고 정상에 아이스크림 파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이스크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떡 맛있겠다. 오늘의 점심. 점심이 좀 늦어서 호다닥 먹어야겠어요. 맛있겠다.